혹시 우리 아이만 늦은 것은 아닐까? 어린 자녀가 있는 초보 부모라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 정도면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인지,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함에 여기저기 물어보고 인터넷에 검색하면서 아이를 위한 방법을 찾고 계셨을 텐데요. 사실 아이의 발달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아이의 발달을 방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책 하루 5분 엄마의 언어 자극은 0세에서 6세까지 아이의 성장 과정에 따라 신체, 인지, 언어, 정서의 발달 단계를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는 언어치료사인 저자가 제시하는 아이의 두뇌와 언어 발달을 위한 언어 자극법과 함께 효과적인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6세 아이들은 신체, 언어, 인지, 정서 발달이 한꺼번에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아이의 발달 수준을 파악하고 적절한 언어 자극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먼저 두뇌 발달이 제 나이에 맞지 않게 지체된 아이를 둔 부모들이 흔히 하는 세 가지 실수를 알아보겠습니다. 1. CD, DVD만 주구장창 틀어주는 것. 아이의 언어 발달을 위해 동화 CD를 들려주는 부모들은 아이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니 말을 빠르게 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CD나 DVD를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아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무언가 계속 들리기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니 아무리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주어도 그것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런 소음을 매일같이 들려주었다면 아이에겐 말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통이 될지 모릅니다. 정말 아이가 말을 빨리 배우고 어휘력이 늘기를 바란다면 CD를 들려줄 시간에 직접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2.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 아이의 발달 단계가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면 아이가 제대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돌도 안 된 어린 아기에게 길고 어려운 문장을 말하지 않고 6, 7세 아이에게 아기에게 쓸 법한 맘마, 까꿍과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달을 촉진하려면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언어 자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3세 아이라면 네가 뭐뭐라면 어떻게 할래? 주인공이 땡땡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와 같이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은 몹시 어렵습니다. 이는 6, 7세 정도는 되어야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2, 3세 아이가 대답하지 못한다고 아이의 발달 수준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의 인지 발달 단계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아이의 자존감을 죽이는 언행을 하는 것. 주변을 살펴보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잘 견뎌내고 오히려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가진 듯한데 항상 힘들다라며 쉽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바로 자존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존감이 낮으면 아이의 지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책 하루 5분 엄마의 언어 자극에서는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에게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작은 성공에도 크게 기뻐하고 만약 실패하더라도 도전 과정을 칭찬받으며 이후 다시 도전할 힘을 얻게 됩니다. 부모의 반응은 아이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즉 경청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아이의 실수를 지적하기 전에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아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정답을 골라주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안을 제시하여 아이가 선택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대신 아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실수를 지적하고 혼내는 대신 격려와 신뢰를 담은 한마디를 건네주는 것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어떤 과제가 주어져도 자신감이 있는 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낮추고 발달을 저해하는 실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는 적절한 언어 자극 방법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책 하루 5분 엄마의 언어 자극에서는 0세부터 만 6세까지 아이를 대상으로
아이의 신체, 인지, 언어, 정서 발달의 특성과 함께 이 시기 아이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엄마의 언어 자극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이의 두뇌 발달을 촉진하는 언어 자극법 세 가지를 책에서 발췌해 소개합니다. 1. 한번 해볼까?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싶을 때는 한번 해볼까를 사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걱정해서 다 해주려고 하는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잘 해내는 것, 즉 성공이 아니라 스스로 해보는 것입니다. 해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조차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아이에게 한번 해볼까 하고 말을 걸며 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아이에게 너 혼자 해봐 라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기회를 잘 주는 부모가 아이의 자발성과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다는 것, 적절한 기회를 잘 얻은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어려운 다음 과정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 해냈구나. 아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끝냈을 때는 해냈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학습 및 생활 환경 속에서 실험, 관찰, 도전하며 그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계획하거나 생각한 대로 무언가를 이뤘을 때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아이들을 더욱 자극해서 더 많은 성과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격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학습과 관련되는 순간 아이의 실패나 실수에 예민해지고 아이가 자랄수록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것을 수시로 지적하거나 또래 아이들과 비교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대신 어제보다 낫고 잘했다는 의미로 며칠 전에는 5까지 말하더니 오늘은 10까지 말했네? 네 이름 쓰는 것도 참 기특했는데 오늘은 동생 이름까지 쓰는구나 하고 해냈구나 라는 의미를 담아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이 스스로 자신이 어제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것,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3. 만약 뭐뭐라면. 아이의 생각에 상상력을 달아주고 싶을 때는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물어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적절한 언어 자극을 주면 아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달합니다. 특히 마음껏 상상해보는 경험은 이후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상상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고 현실 세계가 아닌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상상 속에서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 설명하는 나름의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마음껏 상상할 기회를 주고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보다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을 해주어야 합니다. 누가? 어디? 보다는 생각해볼까? 만약 뭐뭐라면 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야기하면 관심을 기울여 들어주고 재미있다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말이 안 돼. 이상해. 그런 이야기가 어딨어? 보다는 와, 진짜 재밌다. 기발하다. 남들은 이런 생각 못할 거야. 대단한데? 와 같은 말이 좋습니다. 부모의 이런 칭찬과 반응을 접하면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상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발달 과정이 어떤지, 부모의 적절한 자극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혹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아이의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키우면서 제대로 언어 자극을 주지 못해서 아이가 잘 성장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죄책감을 느끼거나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아이 발달에 맞춰 엄마의 언어 자극을 시작하면 됩니다. 책 하루 5분 엄마의 언어 자극에서는 초보 부모를 위한 아기 발달의 모든 것과 아이의 발달이 지연을 보일 때 조기 진단법, 대처법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도와주는 언어치료사로 실제로 신체 발달과 언어 수준이 다른 아이보다 뒤떨어진 자신의 아이를 직접 돌보며 얻은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 책은 0세부터 만 6세까지 연령별로 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장마다 아이의 신체, 인지, 언어, 정서 발달의 특성과 함께 이 시기 아이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엄마의 언어 자극법을 알려줍니다. 0세에서 6세 아기 발달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부모의 적절한 언어 자극법까지 제시하고 있어 초보 부모들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언어 자극만으로도 아이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생각을 이해하고 아이의 마음으로 표현해 본다면, 구체적인 격려와 칭찬의 방법을 정확하게 안다면 아이는 신체, 인지, 언어, 정서 측면에서 쑥쑥 자라날 것입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